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갖고 있는 분들 한번 제 이야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진년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식으로 내 운의 흐름 자체가 진행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참고하셔갖고 자신의 삶에 이롭게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갑진년, 2024년도 갑진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 갑진년입니다. 갑진년.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내년 2월 4일, 사오임경 입춘 이후로 이 갑진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주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통대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2023년도 10월부터 이미 진행이 됐다. 그래서 내년 10월까지, 2024년도 10월 30일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요. 어떤 부분을 참고하냐?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들. 갑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갑목 일간을 가진 을목 일간을 가진 사람들.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 오른 첫 번째로 일간. 가을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갑진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에서 갑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갑목인데 갑목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갑목이 갑목을 만난다. 이걸 비견이라 그럽니다. 비견. 자,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부분을 참고하느냐, 이 시기에. 갑목이 갑목을 만난다면 비견이라 그러는데, 비견은 견줄 빗자, 어깨 견자, 어깨를 견준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 이 말이에요. 비견이면 나와 나란히 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같은 글자가 겹쳐 들으면 내가 뭘 취하려고 해도 쪼개 먹고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얘도 자기 몫을 가지려고 하고 들어와서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걸 나누자 이걸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이걸 분산이라고 합니다. 분산. 갑목에게 갑목이 들어오는 것은 내년 분산 이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 나누는 이렇게 나눈다. 쪼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쪼갠다. 그 다음에 이건 동업에 관계된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업. 왜 동업이냐? 내가 갑목을 갖고 있는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생각이 들어온다는 거죠. 동업. 2023년도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그러니까 이미 갑목은 진행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분산, 나눈다, 동업 관계.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은 경쟁자를 이야기합니다. 경쟁자. 경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혹시 승진하는 삶, 승진하고자 하는 사람들. 경쟁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냐? 경쟁자. 내가 옆에 옷가게를 하고 있다.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유사업종이 옆에 경쟁 치고 들어온다. 언제? 2024년도 10월부터 내년, 23년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재물을 취하고자 하는데, 뭔가 하고자 하는데, 쪼개고 나누어 먹는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나누자인 거죠. 동업 문제도 들어오겠죠. 이때 하는 동업 관계가. 근데 동업이 괜찮냐, 안 괜찮냐. 사주 원고를 보면 정확히 알수 있겠죠. 그래서 갑목이 갑목을 만나는 것은, 갑목이 갑목을 만나는 것은 별로 반기지 않는다. 왜? 그래서 답답하다 이거 답답한 걸 다시 하면 깝깝하다 이거 깝깝하다 갑목이 뭐 깝깝 갑목이 이렇게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지가 딱 양도를 빨아먹고 토 위에서 토를 빨아먹고 있는데 토 위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또 하나가 갑목이 들어온다는 걸 이야기했죠. 똑같은 세력이. 그러면 이렇게 누르면 쪼개고 나뉘어서 양도를 쪼개먹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것을 빼앗길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갑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참고해 보시라. 일단 갑진년이 들어오면 2023년도 올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분산, 나뉘어진다, 쪼개진다. 동업 문제에서
경쟁자가 이게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갑과 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답답해진다 이걸 얘기해주겠죠. 그런데 누가 승자냐? 갑목에서 바라보면 얘는 편재죠. 편재. 재성이라는 거죠. 편재, 편재. 재물에 관련된 걸 이야기한다면 편재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동업 문제든 어떤 일에 대한 부분에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그런데 얘가 진위에 있으면 이놈이 막강한 놈이에요. 좋은 땅에 있으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놈이란 거죠. 잘못하면 일간 갑목을 갖고 있는 내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당하거나 어떤 사람이 당하느냐. 일지에 이 자리에 만약에 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갑자 일주. 갑자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갑진년 올 10월부터 지금 11월 12월 골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갑자 일주는 무기 있는 나무니까 얘가 힘이 없어요. 힘이. 얘는 강한데. 그러니까 골치가 아프겠죠. 너는 골이 아프다 이걸 얘기했죠. 만약에 갑인 이렇게 들을 때 갑인 일주다 그러면 어? 한번 맞짱 뜨자 이렇게 보겠죠. 너 갑진? 나도 통근하고 있어. 뿌리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통근. 얘가 얘보다 더 강해요. 그러니까 오 여기 괜찮다 이걸 얘기했죠. 그러면 분산 나누고 누가 혹시 경쟁자에서 갑인 일주다면 갑진년에 승진될까요? 하면 승진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괜찮다. 얘가 투라도 먹는다. 동업해도 어땠습니까? 그러면 네가 손해 안 본다. 이긴다. 나누고 쪼개고 혹시 형제들 재산 상속하면 뭐 어땠습니까? 네가 먹는다 이거 이야기겠죠. 근데 갑자는 당한다. 고통받는 하지 말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갑진 이게 만약에 갑이 일주에 이렇게 되거나 태어난 달이 갑인 달에 있어도 좋습니다. 힘이 쌩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갑술 이렇게 있다 해보면 갑술 일주면 이건 무조건 당합니다. 갑술 일주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얘한테 당한다는 거겠죠. 단 태어난 달에서 갑인 달에다 갑술일 경우는 갑인 인월에 태어나서 강한 힘에다가 술에 있을 때는 그때는 해볼만 하는데 이 갑목이 힘이 약할 때는 무조건 갑진년에 당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힘들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갑인과 갑진 같은 갑진인 경우는 맞짱 떠도 괜찮습니다. 갑진일주 맞짱 뜨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갑신일주를 했을 때는 갑신일주에다 태어난 달도 막 신 이렇게 힘이 약할 때는 무모한 싸움이다. 얘한테 당한다. 깨진다. 엎드려 있어라 이걸 이야기겠죠. 이런 관계 다 모든 부분에서 좀 시간이 승진 문제 경쟁자에서 밀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갑목일간을 가진 사람이 내년 갑진년에 이건 그냥 답답해진다. 누가 살아났냐? 갑이 여기 통근하고 있거나 갑인 일주거나 갑진 일주 뿌리를 갖고 있을 때는 괜찮다 해볼 만하고 이것이 태어난 달이라도 비견으로 있어주라 이 말이야. 비견. 비견 비겁으로. 비겁으로 있으면 힘이 있으니까 한번 네가 와도 맞짱 뜰만한데 태어난 달과 태어난 신의 힘을 잃어버리고 여기서 최악의 경우는 뭐냐? 갑술 힘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때는 작살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사주에서 갑목이 힘이 있냐 없냐 일주가 간여지동으로 되어 있으면 간여지동이 아니더라도 얘가 힘이 있으면 해볼 만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때리면서 지니까 이럴 때는 내가 넘어터가라 양보해야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내가 소갈이 가슴앓이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을목을 갖고 있는 일간은 어떻냐?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을목에게 있어서 이 갑목은 뭐냐? 갑목은 비겁입니다. 겁제에 해당이 되죠. 겁제. 똑같습니다. 겁제니까 내가 잃어버린다. 손실을 본다 이거죠. 분산된다. 쪼개지고 나눠진다.
나르고 부모 문제에서도 아 잘못하면 크게 문제가 있다. 승진 문제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을목이 갑목을 좋지 않게 보겠죠. 어떤 혹자는 등라개갑이니까 좋다 이렇게 대리될 수가 있겠죠. 아 을목의 갑목은 등라개갑 아니냐. 그것은 사주에 아직 기초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고 등라개갑이 만약에 을유일주다 했을 때 을유일주다 갑목이 되면 등라개갑이 아니에요. 작살납니다 이 갑목에게. 왜? 이런 경우 을목은 조그만 을목이라면 갑목 자체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이게. 갑목 밑에 을목은 얘는 그늘이 그늘진다는 거지. 그늘 햇빛을 못 받는다는 건 이야기예요. 이 갑목에 눌려서 햇빛을 못 받은 을목은 작살나죠. 그러니까 얘한테 빨리는 거겠죠.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등락의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등락의갑은 어떠냐. 을이 나면 묘에 있는 경우 묘 을묘일주 이렇게 되면 짱짱하잖아요. 이때는 갑목이 들어올 때 등락개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등락개갑이 되냐 안 되냐는 것을 을류일주 을해일주 을해일주는 좀 낫습니다. 수생목이니까. 근데 만약에 을류 을사일주 을미일주 을미일주에 갑진년이 들어온 것은 갑목이 들어온 것은 등락의갑이 안 됩니다. 등락의갑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밑에서 여기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 조그만 상태의 풀이다 이 말이에요. 풀 조그만 화초 이렇게 자라고 있는 데 딱 갑목이 들어오고 옮겨 심으면 얘는 힘을 못 쓴다는 걸 이야기했죠. 등락의갑이 아니다. 등락의갑이 되려면 조건이 뭐냐. 을목이 일간 을목이 2024년도 10월부터 내년 10월달 사이에 갑진년이 지금 돌았는데 재수가 있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주 을목이 힘이 있을 때 을묘일주처럼 힘이 있거나 태어난 달에서 묘월에 있거나 을이 진월에 있거나 을이 진월에 있을 때는 얘가 힘이 막강하니까 그런 경우는 괜찮으나 을이 힘이 없을 때는 깨진다 이걸 이야기해 줬죠. 등락의 갑이 안 되고 큰 나무에 가서 햇빛을 못 받으니 이 을목이 아이고 소리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은 지금 아이고 아이고 해요. 을목이 사람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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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스럽고 힘들어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돈 문제와 문서 문제로 아이고 소리 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전국에 있는 을목 일간들이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래서 일간 자체가 등락개갑이 돼서 이롭게 작용이 될 때는 내가 이미 솟구쳐 있을 때 을묘처럼 솟구쳐 있을 때는 갑이 돌아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얘는 을묘일지는 화초가 아니에요. 얘는 이미 성장한 나무예요. 크게 사과나무 배나무 큰 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갑진년 끄덕끄덕 을묘일주 을미일주 이렇게처럼 사주에서 일간 을목에 힘이 없을 때 이 갑진이 들어오면 그늘에 가린다. 이 갑목에 가려서 신음소리를 낸다. 그러면 뭐냐? 분산된다 했을 때 이익을 보자 손해. 나누면 이익 되자 조해지고 손해. 동업관계면은 손실. 동업 문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힘이 약할 때는 경쟁자 모든 부분에서 밀린다. 커피숍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을이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뭐냐? 가게를 내놓아야 할까 말까 망설이죠. 왜? 진이니까. 문서 부동산에 관계된 문제 갖고 골치락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공통점은 하나가 있다. 공통점은 딱 이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주에 화기가 많이 있다. 이것저것 다 모른다. 화기가 많이 있으면 그것은 인정. 갑진 와라. 네가 아무리 습한 것이 들어와도 네가 눌러도 내가 화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갑진 돌아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사주 원곡에서 애를 키워버립니다. 키워서 먹기 때문에 사주에 화기가 많이 있는 사람은 괜찮다. 이 부분에서 벗어난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 화가 있는데 일간 병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죠? 병화. 일간 병화. 병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화는 이 갑진이 돌았어요. 편인. 편인이 뭐냐? 인성 자체를 문서를 이야기하겠죠. 창업을 이야기해주겠죠. 귀인을 이야기해주겠죠. 일간 병화에게 갑진 돌는 것은 일단 반긴다 이 말이 좋아한다면 얘가 갑진은 스페인 갑목은 성장하고 있다면 진 위에 있는 거니까 갑진은 진은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아주 양질의 땅에 이 갑목이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성장하고 있는 나무고 이미 솟구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실은 없다. 뭐만 줘야 한다? 햇빛을 줘야 한다. 햇빛만 원하면 자기는 목적을 달성하겠다는데 딱 일각이 병화예요. 원래는 목생화를 시켜주는데 목생화가 안 돼요. 얘가 오히려 화를 통해서 태양을 통해서 갑목을 키워주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키워줘요. 근데 일단은 서로가 반겨. 좋아. 나 갈 테니까 나 좀 키워달라. 이제 갑진이 나 좀 키워줘. 그러니까 병화가 와. 들어와. 키워줄 테니까 와. 어떤 때 키워주냐. 병화가 힘이 있을 때 키워준다면 만약 병자다. 병자에 좀 힘이 없어요. 지가. 오라 해놓고는 갑진 들어오니까 손들어버리죠. 이게 결혼하러 와.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병자한테 딱 갔어. 이게 갑진이. 가고 나니까 똥구멍이 빨간 놈이야. 이놈이. 아무것도 없는 데 저한테 오라고 했다면 서로가 시비가 일어나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데이트할 때는 좋았는데 가서 보니까 똥구멍이 빨갛네. 이거 아무것도 없는 데 오라고 했는 거야. 근데 병오 병오 입주다. 그러면 와 그러면 가. 우와 음에 좋아. 음에 좋아. 아주 좋아. 병오 막 천간에서도 살려주고 지지에서 살려주니까 너무 좋아. 춤추고 살아야지. 그게 사주에서 병화가 힘이 강한데 사주에서 병호 이렇게 태어난데 병호 이 하나만 있어도 갑진 가보만 해.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호는 뭐냐. 와라. 갑진 와라. 네가 아무도 안 해. 내가 너 키워줄 수 있어. 이걸 얘기해. 키워줄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아. 키워주니까 결국 나중에 얘가 가을철에 되니까 뭐야. 얘한테 주인한테 내가 열매 줄게요 하고 열매 주잖아. 좋은 결실을. 양력으로 9월달, 10월달 결실 주잖아. 이렇게 들으면 그때 해봐라. 그리고 양력 5월달,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사이 병화일간을 갖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때 이미 딱 기분 좋은 일 한번 딱 먼저 줘요. 상반기 4월 20일에서 5월 명력 잡아서 5월 30일 사이 한번 기분 좋은 일을 줍니다. 그러다가 양력 9월달, 10월달 두 달에서 빠밤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일간은 한번 해볼만하다. 이미 올 10월달부터 해볼만 하다. 한겨울 지금 춥고 냉하지만 병화가 그래도 이 갑진에서 뭔가 꿈틀꿈틀하니까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도전해볼 만한 그런 일을 진행을 해도 괜찮고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병화는 와라 이렇게 보고 갑진은 가겠다 이게 되죠. 일간 을목에게 있을 때는 뭐냐. 갑진이 들어와서 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너 나한테 몫을 달아 이거죠. 그러니까 을간 을목에게는 갑목에게는 뭐냐 이 갑진이 잘못하면 누탱 치고 당한다는 거예요. 얘한테요. 이놈이 워낙 강한 놈이야. 진 위에 있으니까 얼마나 큰 놈이에요. 강하잖아요. 그런데 내 일간이 힘이 없어. 약해. 얘한테 당합니다. 그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게 좋냐 하지 않는 게 좋은가. 때를 보면서 움직여야죠. 아무 때 덤이면 쌍코피 터지니까 작살나니까 내가 키워서 내 조건이 환경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 이놈하고 싸워야지. 힘도 없는 놈이 얘를 받아들면은 얘한테 맞짱 뜨면은 뒤지게 맞는다는 거예요. 뒤지게 맞아요. 뒤지게 맞는 게 뭐예요? 아 고통스럽다. 진짜 삶 고통스럽다. 이런 소리가 이제 입에서 나온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주를 보면 여덟 글자 놓고 대운 보고 세운 보면 그냥 촥 나옵니다. 이 사람 지금 현재 운세가 어떤 건가 나와요. 아, 이, 참, 괜찮구나. 아, 고통스럽구나. 금방 보입니다. 어느 시기, 어느 달에 그런가 설명해 줄 수 있겠지.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는 절대 상반기에서 크게 성과를 거둘 수가 하지 말고 하반기로 가야 한다. 단,
갑목과 을목은 내 사주가 일간에 갑목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에서 화기가 많이 있냐 없냐, 화가 있으면서 살아있느냐, 충당해서 깨지느냐, 이것만 기절하면 갑진년은 금방 사주를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룰을 알게 되면 사주 분석하는 것 눈에 다 보입니다. 흐름 자체가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왜? 왜? 명약은 자연 철학이다. 자연의 순환 흐름.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지금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 아니 겨울,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한번 밭에 가보고 논에 가보고 아니면은 들판에 가보라는 거죠. 겨울에 가서 들판에서 을목을 쳐다보고 꽃이 피었는가를 봐라. 을목이, 을목꽃 잘 안 피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있고는 꽃이 안 피어 있다는 거죠. 갑목도 열매, 열매가 없어요. 지금 어느 사과나무, 배나무, 어느 나무를 가서 보세요. 지금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추워서요. 다 이미 수확 끝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시기에 맞춰서 수확도 거둬들이고 시기에 맞춰서 일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갑목, 을목은 시기에 맞춰서 가야 하는데 갑진 일단 이렇다. 이런 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